우리 당국은 그저께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대기권 재진입 연습을 한 걸로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 관계자의 평가가 왜 다른지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화성 12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 언론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연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적이자 최종적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석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방부가 정권 교체기에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 표현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 규탄을 지속을 하겠다. 이렇게 엄연하게 빨간 글씨까지 넣어가지고 했지만은 오늘 보고서는 이걸 쏙 뺐습니다.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팔랑개비 국방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네, 대해서 안심.